여러분 오감 중에서 가장 딱 하나만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재밌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감 중에 하나요. 네. 그러니까 초능력 말고 네. 오감 중에서 하나를 등폭한다라는 네, 거죠. 하나만.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각,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청각, 촉각. 촉각이 되겠죠. 네. 네. 감각, 미각 말고. 그중에 하나를 올린다. 시각, 저는 뭐할것 같아요? 전 시각이요. 시각, 왜? 뭐랄까? 미각을 올리면은 돼지가 될것 같고요. 안 그래도 너무 맛있게 잘 먹는데 더 이상 미각은 올라가면 안될것 같고, 그뭐 촉각은 사실 뭐 사실 촉각이 부족해서 아쉬움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애초에 아쉽다는 생각도 안 들고, 네. 그리고 청각은 안 그래도 혹사당하고 있는데 청각 올라가면은 뭐 일이나 더 하겠지 노예처럼 노예처럼. 그런 느낌이고, 후각도 뭐 사실 부족하다 느껴본 적이 없고, 근데 그렇죠. 시각은 뭔가 항상 아좀더잘 보였으면, 어디가 뭐 여행을 갔을 때나 뭐 영화를 볼 때라든가 아니면 뭐 되게 뭐 공연을 볼 때라든가 뭐 단구를 칠 때라든가 심지어는 아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냥 일상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 시력이 더 좋았으면 2.0이었으면 얼마나 지금 더 멋진 풍경들을 더 많이 볼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각.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이 시각을 선택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중에서 다 필요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시각이지 않나라는 생각에. 그렇군요. 유도신문을 하신 거군요. 근데 다들 저랑 약간 비슷할 생각을 것 비슷하게 할것 같아요. 같은 게, 저도 시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촉각, 후각이 부족해서 촉각, 아, 어어 그죠. 이상하잖아. 아 저는 촉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하잖아. 좋죠.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촉각, 그렇죠. 후각은 약간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고, 그리고 그다음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시청미인데, 그렇죠. 미각은 다들 이제 이 뒷감당이 두려워서 그렇죠. 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 근데 시나 청 중에 고를 것 같은데, 이제 뭐랄까 또 음악 좋아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또 청각을 올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귀는 닫을 수가 없잖아요. 눈은 닫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들리는 소리를 안 듣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 청각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렇다. 그래서 저 멀리서 들리는 결국엔 소리도 다 들어야 자 되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 바꿔볼게요. 시각 빼고 시각 빼고. 시청각 빼고 아, 뭐할것 같아요? 촉각 촉각. 어떻게 순서가 나 비슷하다. 되게 비슷한데. 촉각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미각이에요. 아, 그다음 미각이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약간 본능의 순서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느 게 먼저인가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네, 재밌네요. 네. 네, 시각이죠, 시각.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또 시각을 사로잡는 그 50만 네. 원대의 그 익스트림 슬림 바디의 기타 모델을 또 봤었죠. 이번에는 또 이제 200으로 시리즈가 올라갑니다. 지난 시간에 100 CASC 아이보리 모델에서 이번엔 T200DCE 모델로 올라왔고요. 때깔이 달라졌어요. 네, 67만 5천 원 가격대가 많이 근데 올라왔습니다. 확실히 그 저가형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는 게 눈에 딱 봐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때깔이 달라요. 외관으로 네.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게 많습니다. Made in China고요. 104cm 전장, 드레드넛 커더 위에 솔리드 웨스턴 레드 시더 탑이 올라가 있고요. 다시 트로피칼 카야로 돌아갔는데, 이 카야가 그 20만 원대에 쓰였던 카야와 질감 자체가 좀 네. 다른 네, 그런 카야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커스텀 마호가니라고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진짜로 커스텀 마호가니 중에서도 좋은 부위를 골라서 쓴 느낌이 드네요. 인도네시안 로즈우드 지판이고요. 다이캐스트 18대 L 헤드머신에 43mm 컴펜세이티드 블랙 그라파이트 너트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요. 650mm 스케일의 섀도우 스튜디오
락 플러스 나노플렉스 픽업. 픽업은 다 이거네요 지금. 네. 근데 저게 그 뭐 사운드를 언행일치가 되게 잘 뽑아준다라는 장점이 있긴 있는데, 저 로터리 스위치에서 3단 빼고 1, 2, 4, 5단은 사실 네. 뭐 어디다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은 있기는 있어요. 네. 네. 굳이 그렇습니다. 예, 인도네시안 로즈우드 지판 브릿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 검사 해볼게요. 자, 우리 2대2 접전 중인데요. 제가 승률이 너무 안 좋다는 걸 보고 115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네, 지금 승률이 좀 안 좋아요. 115, 77 좀 분발하셔야 됩니다, 명호씨. 네. 분발해주세요. 내리막을 걷게 해주고 싶은 그런 무게다. 네, 무게 몇 대 몇? 아, 와, 0점이 진짜 둘 다 0점은 정말 잘 맞았는데요. 이게 과연 이 퍼펙 한 명 나올 지금 약간 그런 타이밍인데 느낌이 3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와, 퍼펙 나올 뻔했네 진짜. 아깝다. 아, 진짜 약간 타이밍이 퍼펙 한번 나올 타이밍이었어 느낌이. 먼저 삼승 축하드립니다. 왠지 쎄하더니 진짜 거의 거기로 갔었네. 거의 비슷했어. 와, 우리 지금 0점이 무시무시하게 잡혔어요. 아, 무시하게 잡혔네 진짜. 2.15 16배의 힘이가 사람이 이게 내기를 통해서 성장했어. 그러니까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 소리 좋다. 확 좋아졌어요. 오, 소리 되게 좋네요. 오, 좋다. 오, 오히려 가성비가 여기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운드네. 오, 저 소리 좋다. 오, 소리 되게 좋아요. 엄청 세련된 마호가니에요 느낌이. 코러스 올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로즈우드랑은 확연히 다른데, 또 일반적인 우리 목가적인 그 네, 중가형의 마호가니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 목가적인 사운드 플러스 세련미 그리고 그 화사함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 있는 아주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네요. 그 라그의 우리가 첫 시간에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폭신폭신함과 동화적인 색채감도 가지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힘있는 락깅한 사운드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사운드 좋아요.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우, 좋다. 오, 이건 좋아요, 소리. 좋은데요? 소리 좋습니다. 되게 좋다. 네, 앰프 들어볼게요. 이게 그 뭐랄까 이 픽업의 강점이 이 사운드를 그대로 옮겨준다는 거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저 픽업 되게 생각보다 좋다. 하이가 오히려 하이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좀 줄여볼까요? 네. 이게 하이가 뭐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정도의 여기 하이가 아니고요, 저 위에 초고역대가 싹 올라가 있어요. 오, 좋다 좋다. 아, 좋아요. 아. 야, 좋네. 좋네요. 좋아요. 네, 핑크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V자 형태 이런 EQ 세팅을 갖고 맞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저역대가 많이 살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초고역대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전형적인 이런 V자 형 EQ 세팅을 보여주고 있네요. 맞아요. V. 네. 네, 이렇게 어쨌든 이 픽업이 생각보다 기타 사운드를 되게 왜곡 없이 잘 전달을 해준다라는 특징이 있네요. 좋습니다. 네. 요거는 캐치 더 라이트 네. 들려주실 거죠? 네, 듣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네. 뭐랄까 이런 좀 몽환적인 좋네요. 또 샤방한 느낌을 줘야 되는 연주에 잘 어울리는 공간 음악 같은 거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네요. 특히 이제 그 하이드 역이 잘 살아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효과를 줘, FX적인 플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해머링 플링 같이 존재감이 좀 덜한 플레이들에서 맞아요.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일반적인 이 V자 형태 세팅의 초고역대 뾰족 이런 느낌 이게 있어요. 맞아요. 하이를 내려도 뚫고 올라오는 그 하이대 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기하네요. 네. 들어본 적이 없는 EQ 구성이에요. 네 맞아요. 네. 완전 들렸어요. 완전 네. 확 이렇게 확 들렸어요. 뾰악 이렇게 좋은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되게 잘 특색 있게 정체성으로 잘 녹여냈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처음 만난 그녀가 청바지를 입고 나왔는데 두 번째 만날 때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네 라고 드리겠습니다. 어떤 느낌일까? 처음 만날 때는 우리 20만원대 기타들 얘기하는 거 이번에 되게 목가적이고 약간 이렇게 네. 마호가니의 성향을 잘 띄고 약간 이렇게 수더분하고 푸킨푸킨한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 하이 확 올라가면서 이렇게 시원해진 느낌이 아 그게 시원해 시원하다 역시 촉각을 올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촉각을 올려 저는 분명히 하이 대역의 소리가 그 약간의 어떤 이 기타에서 위험 요소라고 한다면 또 위험 요소예요. 그 하이에 치솟는 그 사운드가. 근데 그게 또 매력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저는 그 하이 대역에 그 포인트를 잡아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게 하이 대역에 리스크가 있긴 있는데. 네, 점수 몇 대 몇? 올라왔죠. 그렇구나. 예. 올라갔네요. 네. 올라갔네. 네. 그렇습니다. 기본 톤이죠. 오히려 이쪽이 가성비가 더 좋았어요. 네, 더 좋았어요. 네. 맞아요. 놀랍습니다. 네, 사장님은 자기는 200 잘 모르겠다고 200은 그냥 너네 알아서 해 이랬는데 사장님이 모르는 기타가 오히려 가성비가 더 좋은데 좋은 느낌이 있었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200T200ACE 이게 DC이고 이게 ACE잖아요 오디토리움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에이스로 딱 붙었네요. 네 맞네. 그래서 커드웨이
그렇습니다. 저거는 드레드넛, 네. 이거는 이제 오디토리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네. 이름처럼 과연 에이스일지 에이스. 네, 다음 시간에 사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200 에이스로 들어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